축제분들 1개월 차인데 좀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나요? 제가 이분들 유격족이옵니다. 교육 담당인데 날로날로 일취월장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유사명 신입생 예, 귀여워 죽겠어요. 예, 정현님. 우리 전은수 신입생 보기보다 당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관 우리 신입생 볼수록 잘생겨졌어. 확실히 카메라 세례를 좀 받아야 돼. 우리 김상우 우리 신입생은 보니까 연예인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까 발표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전력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인사. 네.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 분 한 분 또 톤 다운을 좀 하라고 지금 지령이 왔습니다. 아니 제가 대구 경북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대구 경북에 가서 좀 에너지를 팍팍 주고 와라. 대구 경북 당원들이야말로 정말 찐 당원들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대기하면서부터 이렇게 하고 막 이거 콘서트 보면서도 계속 힘을 줬더니 톤다운하라고 지령이 왔습니다. 네, 신혜진 변호사님. 톤다운. 저분이요. 여러분 대본에는 없는 얘기 그냥 막 할게요. 남자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남자 중에서 평생 흥분 상태인 사람이 정봉주고요. 여자 중에서는 평생 흥분 상태가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톤다운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마이크 볼륨을 제 거로 좀 줄여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신유진 변호사는 뭐 코미디언 시험을 봤다든가. 아, 개그맨 시험입니다. 개그맨. 네. 대단한 분이세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받아들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톤 다운 때문에 너무 이게 조금 죄송스럽네요. 마이크를 좀 줄여주세요. 저 좋아요. 네. 어쨌든 우리 류사명 네, 인재께 말씀드릴게요. 지난 전북 특별자치도 콘서트에서 우리 이지은 인재께서 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류사명 인재께서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죠. 류사명 인재께서도 이게 초임 경찰 때부터 예. 굉장히 파마 머리로 파격적인 경찰이다. 예. 충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 스커트를 입거나 파마를 하거나 사고가 이제 유연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스커트나 파마의 특성이죠. 아. 사고 유연성. 사고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유연하게. 네. 네. 우리 사명. 예. 예, 신입생께 묻겠습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지은 인재는 미니스커트로 선글라스로 우연을 가장했고 유사명 우리 총경께서는 파마머리로 경찰국 반대 필연의 운명을 타고 났던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말 그거 할 때 겁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굵고 짧고 멋있게 사는 게 제 모토인데 이 뭐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아서 연금이나 받고 퇴직금 받는 것보다는 그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멋있게 죽는 그런 사고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경찰서장 총경회의 가서 이지은 인재는 잘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경무관으로 승진해서 명퇴하고 명퇴 퇴직금까지 받았어요. 본인은 뭐냐고 지금. 총경으로 잘리고 명퇴도 못하고 좀 손해가 막심한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지은 인재께 밥 사달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 퇴직금 반 주라 그랬죠. 반까지? 제가 이제 경찰서장 회의를 시작할 때는 옷을 각오를 했고 제 혼자 정복을 입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를 조준사격해서 저만 징계를 먹고 저만 옷 벗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또 타는 대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징계를 주지 마라. 내만 징계하던 명분이 전복이었다. 멋지시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좀 경찰이 경찰했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불신을 하는 아주 그냥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타깝죠. 제가 모토가 국민의 경찰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일 때 가장 유능하고 신뢰를 받기 때문에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어야 되는데 경찰국 설치를 통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경찰의 목줄을 달아서 정권의 경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지연 그 경무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만들라는 1호 입법은 경찰국을 폐지해서 경찰을 정권의 경찰에서 국민의 경찰로 돌려놓는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유사명 전 총경님. 예. 제가 받았던 댓글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댓글이 님 좀 짱인 듯. 못 알아들었어? 짱. 님 좀 짱인들. 최고다. 아 최고란. 네. 네 최고다. 경찰서에서는 이 말이 금기어군요. 네. 님 좀 짱인 듯.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가 검찰 독재에게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검찰로 힘쏠림 심한데 내가 국회의원에 입성하면 그 평행줄을 어떻게 이렇게 맞추겠다 보관이 있다 이런 건데요. 저렇게 안 물어보고요. 검찰 독재 정권 어떻게 때려잡을 건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경찰의 수사권을 법에서 보장한 경찰의 수사권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간 경찰관을 수사권을 경찰에 들려놓고 경찰은 정치적인 중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검수 완박 경찰 중립 이게 그 했거든요. 지금 유사명 우리 신입생은 교관의 교육에 충실히 잘 따라줘서 100점. 짧고 굵게 말도 잘했습니다. 네. 잠깐 쉬세요. 네. 네, 다음 우리 전은수 인재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지역사회와 이 시민단체 그리고 공익재단과 이렇게 일하시면서 울산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 오셨는데 이 지방도시를 살리려면은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네, 지금 울산이 울산처럼 좋은 일자리 밭이 있나요? 없죠. 뭐 한간에는 이제 울산에 산다 이러면 거기는 지나가던 개도 뭐 지폐를 물고 다닌다던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청년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일자리 밭에서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종합대학 하나 이제 그냥 대학 다 모든 대학까지 하면 네 개밖에 없는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이 좋은 일자리 밭에도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이다. 교육 때문에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울산이 정말 지나가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 전혀 아니죠. 아니 근데 울산에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없는 거는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고 교육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네. 예,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제 순서인가요? 네? 제 순서예요? 네. 우리들이 입을 맞춰보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막 헷갈리는데 제 순서군요. 저기 보니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옛날에 우리 80년대 운동권일 때는 청년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재관, 김상우 두 인재께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앞에 써 있는 거대로 안 합니다 저는. 네. 지방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김상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크게 보면 교육의 범주에 들어각 수 있겠지만은 지역 혁신 협의체 그러니까 행정관청,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이런 협의체가 있거든요. 이 협의체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참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카르텔 말씀 들으셨죠?
현 정부가 카르텔 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보면은 뭐 노조 카르텔, 그 정부 R&D 카르텔, 또 사교육 카르텔 이런 식으로 어떤 협력과 카르텔이라고 하는 구분이 되게 불명확해요. 그런데 이 R&D 부분이 사실 지역에 가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대학과 또 자치단체와 그 많은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는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이번에 R&D 예산 5조 삭감했거든요. 오히려 꾸준하게 사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정부에서 늘려왔던 것인데 이번에 5조를 낮췄어요. 10초 안에 정리해 주세요. 예,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부 예산의 삭감만이 아니라 R&D의 예산만의 삭감이 아니라 혁신 체제를 저해하는, 퇴행하는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신 부족한 거 답변 보충하겠습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삽니다. 네. 김상우 이제. 네. 저도 오늘 톡 콘서트에 올라오면서 제가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사회를 보신다고 해서 틀림없이 대본대로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 당근, 분기를 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당근 영어로 캐럿. 그런데 늘 평소 생각하던 것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구 문제, 교육 문제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저 앞에서 잠깐 오늘 또 톡 콘서트에 조금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업 부분을 말씀을 사실 간단하게 드리고 왔었습니다만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테크 산업들은 인구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고령 친화 산업 부분이 산업의 영역이 9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토 영역을 나누어서 그 권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도 발전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노 케어 서비스나 이런 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산업은 하이터치 산업으로 우리 어떤 인간의 감성과 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죠. 이런 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도 적어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압축 요약하면 테레비에서 윤석열 정권 안 보면 잘 살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압축 요약하겠습니다. 네. 네. 전은수 이재님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좀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잖아요. 즉석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내 아이의 교육은 어디에서? 네. 선택의 폭이 넓은 수도권으로 보낸다. 아니다. 엄마가 울산 지킴인데 내 아이는 무조건 울산에서 교육한다. 자, 선택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울산 지킴이라고 아이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잘못이다. 다만 울산에서든 어디에서든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제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진짜. 전은수 신입생 혹시 옛날에 아버지가 시계빵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 근데 우리 또 전은수 인재님께서 지난 강연에서 이제 본인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밝고 더 긍정적이라고 이런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인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는 워낙에 좀 대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생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깡깡이 아줌에도 있고 여기 너무 더 힘든 곳에서 이렇게 생활해서 코우신 어른들도 참 많은데 제가 뭐 자수성가나 개천에서 용났다는 건 좀 일단은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은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저희 부모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 저도 지금도 어쨌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좀 일단 웃자. 제가 좋아하는 시를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자주 웃는 것 그게 성공의 그 제일 첫 구절이었어. 그래서 일단 저는 웃으면 오늘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밝고 밝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은수 이제 진짜 아버지가 시계빵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있잖아. 네. 여기 이렇게 봐야 되잖아, MC끼리. 네. 네. 근데 막 못 보겠어. 목소리도 흥분 상태인데다가 얼굴도 너무 변화무쌍해. 맞아요, 맞습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 순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전은수 인재. 빨리 올리지 마. 이재관 인재, 김상우 인재, 지방살리기 앞장설 세 분의 의견을 모두 듣고 싶어 불경 메가시티, 잘빛철도 특별법,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모든 지방이 더불어 잘 살아 봅시다 하는 제안을 우리 당이 내놓았는데 또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방살리기 방안 아이디어가 있는지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두 분한테 묻는 건가요 지금? 아니, 세 분 다. 유삼영 이제 빼고. 그러면 전은수 인재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는 막 흥분해서 얘기해야 돼. 분노 섞인 막 이런 거 있잖아. 부산 엑스포 29대 19로 참패했잖아. 외교적 참사. 거기에 대해서 분노의 그리고 규탄의 말을 30초간 해주세요. 30초간.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몰랐냐? 좀 더. 자, 그러면 김호준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은수 인재보다 더 짧게 이재관 인재 규탄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정부도 아니었다. 아, 정부도 아니었다. 자, 세 분의 발언 끝난 다음에 박수 소리로 등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김상우 인재. 이럴 때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주먹질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래야 박수가 많이 나와. 자, 김상우 레디 큐. 무능 무지 무식의 극치였다. 아, 우열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불경 메가시티 그리고 뭐 김포 신도시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서운숙 최고위원 말에 의하면 불경 메가시티를 이 정권이 그냥 내팽개 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은수. 네. 안 맞아요?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이것도 규탄적으로 해주세요. 네. 제가 진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고, 지역 정치인이 왜 그러냐, 왜냐면 울산의 정치인이 처음에 김포 편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지방시대 하면서 다시 불경 특화, 뭐 특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가 나서고 나서 이 불경 메가시키 무산해놓고 다시 띄운 겁니까? 너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따라한 건 잘했다. 다시 또 되살린다는 말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시간 됐어요. 네. 자, 이재관 이제. 이 나라는 서울밖에 없나. 서울공화국으로 차라리 하자. 뜻밖의 잘해 지금. 자, 김상우 인재.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지방 소멸에 관한 정책은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되는데 깨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은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지방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다음 이번에 김상우 인재부터 안동 살리기 요것만은 하고 싶다. 네, 지금 네. 바이오 산업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안동인데 안동에서 이 특화 산업을 경쟁력을 갖추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t's a good idea. 네, 이재관 인재 천안 살리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천안은 삼거리, 문화의 교류,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았어요. 전은수 이제 네. 울산 살리기 아이디어 하나. 울산에 없는 울산의대를 되돌려오겠다. 네. 네. 제가 보기에 세 사람 다 잘 풀릴 것 같아. 네, 마이크를 네. 흥분 상태 네. 신유진 변호사가 받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인재 우리 이제 전은수 인재 다음에 이재관 인재에게 묻겠습니다. 이재관 인재는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이제 총 지휘를 하신 주인공인데요. 정부 청사를 이게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아,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게 반발이 대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제 결심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 결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11년도에 세종시의 어떤 기본 그 흐름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 세종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조금 얘기하시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공약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또 우연 법률로 중단되다가 다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했다가 또 MB 정부에는 경제 중심 복합 도시로 해보겠다가 또 안 돼서 결국은 지금 현재 원안인 행정 중심 도시로 된 것이 201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완성시키는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출범시키는 업무를 하게 된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MB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에 대해서 경제중심도시로 꼭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행정중심도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같은 공무원이었지만은 청와대에서 출범준비단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했습니다. 가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조직을 달라고 하면은 정말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일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기억에 남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는 게 더 보람됩니다. 네. 우리 김상호 인재 어디서 나시오? 뭘 어떻게 생각? 어디서 태어났시오? 아, 예,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충청도라서 충청도 사투리 쓰는데 안 웃겨요? 예, 안 웃기니다. 예. 대구에서 나시오? 예, 예, 나십니다. 대구에서 나왔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 생활 4년 만에 저거 맞는지 모르겠어.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이런 사람 있을까? 근데 하여튼 저렇게 써놨어. 네. 대구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서울에 취직이 안 된겨? 아, 네. 솔직히 말해봐. 대본대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보시오.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인재 영입식 때였었는가 우리 정청리 최고위원님께서 어떤 외국과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 협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저 역시 굉장히 꽂혔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그 경쟁이라는 무게가 저를 굉장히 짓눌렀다고 한다면 제가 대구 안동으로 내려오면서는 좀 더 이 커뮤니티의 따뜻한 정,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함께 이웃과 살아가는 게 그래도 좀 여유로운 곳이 대구였고 안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내려왔고 지금도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했시유.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토크 콘서트는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영입 인재분들께 궁금한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을 카드에 적어서 이렇게 소원 트리에 걸어주셨는데요. 한 분씩 사례로 카드를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는 소원 트리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객석에 내려가서 이제 영입 인재분들 좀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영입 인재.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영입 인재 11호 국민안전수호 천사 이지은입니다. 네, 혹시 이 대구 경북 지역과 뭐 연고가 있던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인연이 있었나요? 친언니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랑 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자주 놀러 와서요. 동성로와 김광석 거리에서 밤을 많이 지새웠죠. 그렇고요.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나 존경합니다. 외롭지만 이렇게 다 같이 계셔서 동지 여러분 덕분에 서로서로 외롭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20일 반드시 대구 경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입 인재분들 다 한 분 한 분씩 질문할 거니까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자리를 지켜주세요. 네, 청년 일자리 전문가 신용한 영입 인재님. 네, 우리 대구 경북 당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담당하면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등등등 아마 거의 특강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하지 않은 청년 대학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고담시티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트맨 없던 고담 시티에 다시 이제 배트맨이 돌아오는 거죠. 그야말로 다시 뭐 기존 전통 산업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어우러져서 다시 한번 대구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구가 되도록 어느 당이? 민주당! 어느 당이요? 민주당! 예,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령이 왔네요. 답변을 짧게 들으라고 합니다. 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 전문가 유동철 인재님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짧게, 짧게. 아, 제가 부산에서 살면서 정말 이렇게 독립운동한 나라라고 살고 있거든요. 아, 계속하세요. 어쨌든 부산보다 더 심한 대구 동지들 화이팅! 네. 조세 전문가 임광현 인재님, 네, 인사드리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임광현입니다. 대구 처음 와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대구를 4월 10일 파란 물결로 물들여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인권 변호사 이용호 인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죽도록 일하면 정말 죽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 69시간 말도 안 됩니다. 입틀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한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영입 인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아니, 근데 이영우 인재는 보니까 카피라이터 해도 되겠어. 윤석열 정권의 입을 막고 싶습니다. 네. 아, 잘했어요. 네. 자, 제가 다녀온 동안에 우리 영입 인재분들 소원트리에서 하나씩 뽑으셨죠? 하나씩 읽고 답변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을 이루는 인재가 되어 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답변할 거 없어. 이건 답변할 거 없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네. 씩 제가 오늘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곳이 울산 남구가 울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 제가 대구에 처음에 이제 인재들 신청할 때 저는 울산 불경 테드 강연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고른 것은 힘들어도 함께 끝까지 힘을 냅시다입니다. 저는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지입니다. 험지가 아닌 생활지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잘했어요. 자, 여러분, 네, 힘들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자, 네,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 그 다음 해주세요.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과 궁핍일 겁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월급을 위협하는 물가를 제지할 대책 마련을 민주당에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부자 감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우리 김상호 인재. 네. 제가 읽는 건 저도 한번 해볼게. 정말 나 이런 거 읽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청래는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되기가 있어가지고 반항심에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총선 압승 가자. 윤정권 부디 심판해 주세요. 네, 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우진. 네. 아나운서. 네, 더불어민주당. 네, 사람과 미래 토크 콘서트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또 소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안 해. 그러면 네. 여러분 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잔말 말고 정권 심판. 못 살겠다 정권 심판. 네. 못 살겠다 정권 심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4월 10일 승리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이팅을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아, 네, 정말 아 열기가 뜨겁습니다. 축구납니다. 네. 자, 신의진 변호사 있잖아. 우리 끝날 때 막 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열린 음악회 막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막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사람과 미래
이렇게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오늘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이 오늘 참석해주신 당원분들의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요. 좀 많은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같이 하면 내가 모두 하면 감사합니다. 같이 하죠.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